기도드립시다.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주받은 땅에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걸머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예언의 등불을 쳐서 싸우니 죽든지 살든지 예언의 등불만 밝혀들고 신랑 여신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3장입니다. 63장 4장은 진노의 날에 버림받을 자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로 구원받지 못한다. 주님 오실 때 버림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에돔에서 오며, 자, 에돔은 에서지요. 멸망의 땅입니다. 홍의를 입고 붉은 옷이지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예수님 옷이 흰 옷인데 에서가 죽어서 피가 묻어서 붉은 옷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7절에 홍마, 자마, 백마가 나왔죠. 그 뒤에 하성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홍마를 탔어요. 재림주.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피 묻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홍의를 입고 보소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자, 예수님이 두 번 오셨는데 갈릴리에 오실 때는 붉은 옷이 아닙니다. 백마입니다. 백마. 근데 재림 때는 심판의 사명으로 옷이 붉어졌다. 보소라에서 보소라는 초장인데요. 양떼에는 교회를 갖춥니다. 보소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교회 안에 에돔이 많다는 겁니다. 이 WCC인데요. 협상주의. 그 에덴 동산의 뱀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려한 의복. 예수님 옷은 왕권의 옷이 세마포입니다. 화려합니다.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다. 예수님이 자기를 놓고 자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그 사람 나야. 예수님이 심판주인데 저 사람 누구냐? 붉은 옷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은 바로 나지. 여기 지금 누가 설교하겠어요? 내가 하고 있지. 그래서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할 말 없지요? 예, 심판의 주님. 그런데 자기에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네 의복이 붉어졌냐?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요. 네가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왜 지금은 옷이 빨간 색깔이 난다? 백쟁이 소잡으면 손에 뭐 묻어요? 피 묻지. 옷에도 피 묻지. 예수님이 에돔을 잡았어요. 피가 묻었어요. 그래서 어째서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바른 자 같으뇨?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20절에 보면 포도주를 포도송이를 걷어서 포도주 틀에 밟으라고 했지요. 응? 그래서 포도가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어. 피가 얼마까지 났어요? 1600스다디온 말굴레까지 피가 올라갔다. 말이 딱서 말이 커요. 호마는. 그러면 그 말굴레까지 피가 올라갔으면은 엄청 피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누구 피냐? 에돔의 피다. 성전 방마당. 그게 주님 재림 때 영접 못할 구원법을 육체의 심판. 죽적이죠. 죽적이. 그 영혼은 예수 공로로 야곱의 집에 구원을 받았는데 야곱의 집이 에서로 변질된 거예요. 세상 풍속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그게 예정 속에서 은혜 시대는 일반적으로 은혜를 줬지만은 환난 시대는 일반이 아니고 특수한 역사, 특별 역사.
그래서 14만 4천만 왕권을 육체가 받고, 그들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보호받고, 그 하나님의 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애도입니다. 그래서 34장에서 그렇게 써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누구요? 애돔 이렇게 했어요. 멸망으로 정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버렸다. 그 보여준 것이 창세기 15장에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이 됐는데 배가 아파서 물어봤잖아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가서 답이 왔지요. 무슨 답이 왔어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이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게 야곱이 왕이지 에서는 장자지만은 하나님이 버렸다. 버렸어요. 그렇게 이 율법의 교훈인데요. 이 땅에 멋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통령,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것이 아모스 6장에 있습니다. 1절에 인간에게 우승하고 유명하면 그 버린 사람, 그 마귀가 잡아가서 일꾼을 쓰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 보세요. 이집트 바로왕이나 아수르 산헤립, 바벨론 느부갓네살왕, 또 메대 페르사 헬라, 로마, 러시아 모두 세상에서 왕권, 강대국, 힘센 나라들인데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힘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 의지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미국을 의지하는 것은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6.25 때. 어제 김정은이 미사일 아직 못 쐈죠? 안 쐈대요? 그 뉴스를 잘 들어봐요. 언제 쐈나. 그 쏘도 별일 없지만은 지금 세계 정세가 북한에 와요. 북한이 뭘 하느냐. 그래 사람들이 그래요. 왜 미사일을 쏠라 하느냐, 쏘지 말라 하는데 중국을 의지하고 중공 중국을 힘을 의지하고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거 마음대로 공격을 못 해요. 막 그러니까 만일 세계에서 힘센 사람들이 북한을 공격하면요, 중국과 소련이 내놓는다니까요. 그 함부로 손을 못 대요. 두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가 이루어진 과정이요. 이사 7장이 이루어진 과정이요. 그러면 책임자들은 머리를 앓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우리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을 막 공격합니다. 그 북한의 대만을 봤지요. 김강진 놈, 나쁜 놈, 이렇게 막, 대기들 만들어가지고 막 들고 나가요. 그래서, 죽여버려! 찢어버려! 이렇게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막 찢어버리는데, 남한을 찢어버리는데, 북한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군인들이 말이요. 그, 이렇게 하니까, 누구 힘을 믿느냐? 용이, 또 중공이, 소련이기 때문에 한다 이게요. 그럼 에돔은 왜 세상에 유명한 걸 따라가느냐? 다블시시, 케겐시시가 크기 때문에, 그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럼 수르바벨 세일은 너무 적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신데 태어나실 때 성경에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어디서? 무슨 헴에서?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이죠.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커요 적어요? 작다했어요. 작지만은 거기서 내 왕이 태어난다. 통치자가. 그럼 이사야 9장에 갈릴리에서 큰 빛이 비추는데 갈릴리가 그때 컸어요? 적었어요? 적었잖아요. 그렇게 요한복음 2장에 나다네리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 그 빌립아 네가 만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나셋에서 갈릴리에서 틀렸다. 그런 작은 데서는 예수님이 안 태어나지. 그 할 말 없잖아요. 와봐. 와보라니까. 그래서 가서 예수 만나서 고백했어요. 아이고 주님 메시아 맞습니다.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나다네리가
그래서 이름을 고쳐서 바들로매라고 예수의 제자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작은 역사고 마귀는 큰 역사. 그래서 어제 성경을 보다가 사사기 1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삼손이가 말이죠. 삼손이가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냈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자, 14장 찾았어요. 4절 보세요. 자, 삼손이가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서 연애를 하는데 그 부모는 몰랐어요. 그 부모가 야단쳤어요. 왜? 이스라엘 여자가 많고 할례 안 받은 이방 블레셋에 가느냐. 부모가 마노아가 책망했어요. 근데 사절 보면요.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했죠. 그럼 삼손이가 사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블레셋에 왜 들어갔느냐? 틈을 타서 블레셋에 뒤집어 풀렸고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네? 그 부모님은 그걸 몰랐다. 그래서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다. 응? 여기 4절 말씀.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럼 삼손이가 움직이는 것은 누가 주인이요? 삼손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그 우리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응? 근데 세상은 몰라요. 감춰놨어요. 비밀이에요. 부모도 몰랐잖아. 부모도. 삼손의 부모도 삼손이가 블레셋에 왜 갔는지 몰랐잖아. 하나님이 배후에서 들어가 뒤집어퍼.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미 에덴 동산은 무너졌습니다. 뱀에게. 여러분 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소식 들었죠? 응? 몇 사람 살아남았어요 그래도? 응? 건물 도미에서 구조됐어요. 며칠씩 있다가 응? 건졌어요. 근데 이 지구는 삼풍백화점 같아. 다 무너졌어요 지금 상태가. 예, 뱀이가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저주의 세상, 파괴의 세상, 멸망의 세상. 그래서 소돔 고모라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그 속에 들어갔어 누가? 삼손이가. 왜? 뒤집어 풀렸고 바벨 그 블레셋 강대국을 이스라엘 숙적인데 뒤집어 풀. 그래서 삼손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아. 정력이 있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종인데 이미 망한 세상에서 네가 할 일은 블레셋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죄 짓고 무슨 죄를 하면요 머리카락 자르는 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비밀을 알려주세요 여자한테. 예? 여자가 아주 간사해. 에덴 동산에 간교한 뱀이 하와를 속일 때 하와도 간사해. 그렇게 같이 팀이 됐지. 그게 블레셋 여자도 아담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사해. 그래서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은 삼손을 죽이려고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와? 자꾸 물으니까 할 수 없이 마음에 괴로워서 나는 머리카락에 칼대만 죽지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럼 아담은 선악과 먹고만 죽는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먹었다니까요. 그 아담도 선악과 범했죠. 삼손도 법을 범한 거예요. 네 머리카락에는 칼을 대면 안 된다는 법인데 그걸 범했단 말이에요. 그 죽었죠?
죽어서. 근데 눈이 빠져서 힘이 쏙 빠져가지고 그 맷돌 돌리다가 회개했어요. 거기서 그게 귀한 겁니다. 회개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요. 힘을 한 번만 더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사종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게요. 그래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힘이 왔어요. 그 극장에서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기둥 두 개를 냈다 미니께 그 큰 건물에 기둥이 포크레인으로 찍어도 안 되는데 사람이 무너뜨린 건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 수르바벨 스가라 사대가 머리돌 태산이 평지되죠. 소련이 무너져. 블레셋이 무너져. 그걸 미리 보여준 것이라요. 이미 땅은 망가진 땅이고 저주의 땅이고 이제 사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 보담도 죽을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뭐 삼손이 힘이 있어요. 당나귀 죽은 턱뼈로요. 1,000명을 죽였어요. 당나귀 이 턱뼈가 꼭 호미자 호모 낙같아 낙같아 꼬고자 한 것이 그거 들고 막 치니까 블레셋 1,000명을 죽였다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오줌을 싸는 거야. 삼손만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대승기로죠. 근데 히브리 11장에 보면요. 삼손 1위나 믿음장에 삼손은 믿음으로 이겼어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자랑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블레셋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또 우리 재단은 사사들이 가던 길, 선지가 가는 길, 하나님의 종들이 다 갔는데 그 길을 거울 삼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하나님이 참신이란 것을 세계 앞에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의 초막절. 그러면 강대국은 무너지고 원수 마귀는 쓰러지고 14만 4천 천 열매로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구원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는데 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고진감내 고난이 많아요. 어려울 일이 많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고 그래 실전 팔기야. 그 옆에서는 봐도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언제 가마느냐? 7월 10월 가마느냐? 그날 가면은 빛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도 보세요. 33년 갈 때 얼마나 어려운 말 당했어요. 완전히 막 노숙자 같이 버림받고 얻어먹고 밥 얻어 먹으려고 가부 집에 가서 밥 주세요 하고 그 가부가 좋긴 좋은가 봐. 밥 잘 주는가 봐. 가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구원의 길인데 왜 유대인들은 못 봤을까요? 왜 구원자를 못 봤을까요? 구원자를 두고도 아니라 합니까? 왜 아니라 합니까? 뭐가 문제요? 눈이 문제요. 귀가 문제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지요. 육적인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육적으로 무슨 뭐 건투를 했다, 뭐 씨름을 했다, 싸웠다 해서 이겼다고 이기면 아니고 영적 승리. 오늘 공상당한 총칼로 막 덤벼들잖아요. 그건 육적 승리입니다. 영적 승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맞아 죽으면서도. 그래 3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뭐요? 이번에 정력이죠? 육체의 힘, 정력이, 선혈이 내 옷에 띄어, 예수님 옷에 띄어서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미니. 이게 아마겟돈에 멸망받을 에서의 사상들이 예수님이 발로 밟으니 예수님 흰옷에 피가 묻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원수 갚아. 원수가 예수가 만든 뱀이요. 그 뱀 새끼들, 뱀의 계통을 다 밟아버려야 돼.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구속. 완전히 뽑아내. 회복시켜. 그 원수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무너지고 삼손이 나왔다. 그때 사람들은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야, 삼손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다윗이 물맷돌 던졌죠? 누가 죽었어요? 블레셋 대장 골리앗.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야,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이다. 기름 붓단 말이에요. 내가 본 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예수님 혼자 갔단 말이에요. 혼자. 예? 왜요? 모르니까 사건을. 그렇게 삼손이 갈 때도 혼자 갔잖아요. 그 우리도 홀로 됐잖아요. 우리 구의사제 홀로 왕따라 왕따. 뭐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그렇게 성령님이 예수를 도와줬다. 그 삼위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심판의 주를 분노케 하여 원수가 된 자들이 에돔이다. 이 성전 방마다 오늘 WCC 단체들. 자, 6절 내가 노하물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자, 언제는 십자가 죽어서 피를 주시더니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책을 받았으니 그 책대로 원수를 심판해야 돼. 그 심판의 주님을 모르고 십자가 죽은 예수만 따라가면 안 된다. 주님이 바뀌어졌다. 주님이 바뀌어졌어요. 자, 모세에게 율법 주신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인데 그때 예수님이 무서운 예수님이요. 율법의 예수는 무서워요. 죄만 지으면 때려 죽여. 근데 아버지가 사랑으로 독생자 보낼 때는요, 죄인을 용서해 줘서 죄인을 찾아봤어요. 그 오늘 죄인들이 죄인을 살려주는 예수만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올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이번 오실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무서운 예수님이에요. 죄만 있으면 박살나. 마태 9장 13절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네. 그 만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참 좋다. 날 부르소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좋다 이게야. 지금도 된다 이게요. 그런데 구름 타고 갈 때는 안 된다 이게요. 왜요? 죄인을 죽이러 오는데 너 죄 지었느냐? 박살 났는데 지금.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 인을 맞아야 주님 만나지 인 못 맞으면 항충이가 잡아간다 그래요. 항충이가 하나님 보낸 군대요. 그 공상당이 오늘 하나님이 쓰는 막대기요. 붕대의 군대 악당이요. 그래서 택한 사람은 이사에서도 따라가고 불택한 사람은 안 따라가요. 걸려 넘어져요. 그 성경 안 봅니다. 볼 수도 없어요. 보면은 머리가 아파. 그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택한 사람은 이 말씀 읽고 듣고 통독 안 읽으면 못 살아요. 세상이 의지가 못 돼요. 세상은 우리 대적이에요. 그 때문에 길이 두 길이 있어요. 야곱의 길, 에서의 길. 야곱의 도는 21년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옷이 빨갛게 피가 묻었습니다. 내가 노하물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이게 아마겟돈인데요. 내가 분하물 인하여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연. 선혈이 뭐요? 부수고 치하고. 선혈은 피고 정력이고 부수고 치했다. 그럼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요, 27절은 사람이 한 번 났다고 죽은 걸 정했지만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온다.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사야 59장 20절도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신다. 재림주는 죄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죽는다. 못 만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험과 티가 없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에 이 오래 묵은 이사야 포도주를 마시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사망.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설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에 오래 묵은 포도주를 못 먹었어요.
왜? 때가 안 돼가지고 그때 먹을 때가 아니요. 그때는 천국 복음 때이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고 영혼 구원 때이기 때문에 못 먹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다. 그렇지만은 사망리도 율법이 사망이잖아요. 율법 못 지키게 사망이 왔는데 사망리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면 너도 끝장났다. 사망리도 별 볼일 없다. 이 사망을 우리가 겁내잖아요. 아담이 사망 왔는데 선악과로 사망. 이 사망 때문에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죽어 가면 사람 겁내. 죽어. 죽는 게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이 없어져. 사망이 이김의 상핀과 사망을 잡아먹는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 이사야서가 사망을 땅에 묻어놓고 사망을 해쳐버리는 생명이 바로 이 이사야서 예언서 큰 구원 영육 구원 육체 구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은 사망을 당했어요. 육이 죽었다니까요. 그 썩었어요. 근데 재림 주 올 때는 육이 안 썩고 변화된다니까요. 그 무슨 문제냐? 사도들은 먹을 걸 못 먹었고 우리 이제 먹고 있다니까요. 뭐를? 사도들이 그렇게 먹고 싶은 이사야서를 우리 이제 먹고 있다고요. 그들은 먹고 싶어도 하나님 주질 않았어요. 봉안책이기 때문에 봉해놨다. 그 예수님 하늘 가서 봉안책을 받았지요. 아, 계시록 5장에 받았잖아요. 일곱의 봉안책을 예수 인을 뗐지요. 그 인을 떼니까 이제 열리지는 거예요. 예수가 약속한 말씀을 아버지 삼위께서 약속한 말씀을 아들이 이 땅 홀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니 아버지가 야 나는 몸이 없잖아. 예수님은 몸이 있지. 땅의 사람도 다 몸이 있지. 영은 없지. 몸 속에 영이 있잖아. 그 네가 가서 사망 없애버려. 내가 책을 줄 테니까. 그래서 아버지 심판의 세일책을 아들 예수에게 넘겨준 것이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장? 5장. 인권인수. 그럼 아버지가 심판할 수 없으니 심판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으니 그럼 누가 심판해야 돼요? 아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심판의 주가 오는데 다리에 만왕의 왕 이름이 써 있어. 근데 백마를 탔어. 흰마를. 예? 저 계룡산에 양도청 목사가 백마를 타고 가더라고요. 당신 누구야? 내가 어린 양이지. 그럽니다. 그럼 나도 백마 타면 어린 양이요? 이 바보야. 백마리 그 한 마리 보니까 천지가 백마리인데. 아이고 바보도. 그 귀신 들리면 그래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백마만 탔다고 어린 양이야? 네? 아이고 바보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목사란 놈이. 아이고, 아마 죽었을 거야 지금. 지금 뭐 89시든 죽지 못해 살아? 그래도 그를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다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참. 이만희가 어린 양이야? 응? 그래 이만희는 내가 계시록을 받아먹었다. 그러니까로 받아먹은 사람이 어린 양이 아니가 니까 교인들이 아멘 하더라고. 뭘 받아먹겠니? 뭘 받아먹어? 아이고 저거 꿈꾸네 진짜. 응? 예? 여러분들 지금 너무 혼란한 세상 영계가 어지럽단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본문을 그대로 읽어야 돼. 그대로 여기 보태든지 빼면 큰일 나. 재앙 없는. 응? 그 두 번째는요. 성령을 근신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대적이 돼. 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신 보냈는데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사도단체요. 그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 율법교회, 율법교회. 자,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자, 은혜 때는 백성 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근데 그 속에는 선악과 폐역이
박혀 있어서 은혜 받으면 폐액이 가만히 있어요. 은혜가 힘이 세니까 폐액이 없어지진 않고. 어? 여러분 감기 들릴 때 항생제 먹고 소염제 먹고 해열제 먹으면요 감기가 끝난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이따가 그 약 떨어지면 또 쫓아나와. 네? 그래서 독감은 40일씩 가는 거예요. 그 세균이 엄청 강해. 그렇듯이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은혜가 오니까요. 힘이 약하니까 가만히 있어. 없는 것 같이. 난 다 됐다. 나 구원 받았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쫓아나와 또. 그래서 교회 갔다 올 때 또 싸우고 또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싸우고 그래서 부흥 부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신격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게 선악과 질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도 받았는데 그 은사 성령은 본질을 못 건쳐요. 건친다면 육체 구원 오는데 이 본질 때문에 육체가 썩는데 본질이 남아가지고 자꾸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다는 건 죄만 짓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울고 있죠. 이 물건이 내 말도 안 듣고 고집불통이라. 그 로마서 8장 23절이 있어요. 그 성령에도 기도해줘요. 영혼권 시키려고. 자, 그들의 구원자가 대사, 구원자가 됐어요. 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이제 안팎으로 보살피고 은혜를 줬어요. 2000년 동안. 그들이 이제 본색이 드러나요. 언제부터 계시록 8장 9장 시대 와서 나팔 부으니까 속에 박혔던 6000년 전에 박아놨던 선악과 질이 나와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성령을 근심시켜서 이 마귀는 지독한 놈이요. 그래서 한란신에 택한 사람은 철장건세로 이 우리 본질 원죄를 뽑아주지만은 한란에서 버린 사람은 한란에 빠져버리. 왜? 본질이 나와서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담같이 썩어. 육체 구원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이 결정짓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만대를 정하셨다. 자,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았는데 내 속에 옛 성품, 본 사람, 본질이 나오니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더라. 이것이 뭐냐면 에큐메니 카르운도이다 말이요. WCC. 입으로는 주요해. 근데 속에 자기 생각이 자기를 잡아가. 그래서 대적이 대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출애굽을 또 불러드려요. 모세를 또 불러드려. 왜?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니요? 하나님, 홍해 갈라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니요?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강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야, 홍해가 갈라질 하나님 어디 계시뇨? 우리 왜 하나님 떠났었느냐? 왜 안 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신을 거역해놓고 성령은 진리인데 세일은 반대해놓고 협상을 해놓고 하나님 찾고 있어. 이걸 알고 내용을 알고요. 예, 따보시죠. 목사들 설교 들어보세요. 기가 찹니다. 좀 가정스럽습니다. 이겁니다. 다부시시는 하나님의 단체인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역사하십니다. 혼자서. 응? 명석회석이들 봐요. 응?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다부시시 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교인들 그런 줄 알아. 그게 이걸 모르면 다 따라가는데 알면요. 아이고 강하스럽다. 하나님은 따부리 하나님 아니야. 스릇바벨 하나님이야. 정신 빠졌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작정을 알아야 기도도 예배도 되는 거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는데
그 부처 앞서 부처님은 여호와가 참이라, 부처님 여호와가 참이라 힘주는 사람, 그 말이 되나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기 신도 몰라, 신도. 하나님은 유일신이지, 하나님은 잡신이야? 응? 잡신이냐고. 저 몽골 가봐요. 요즘도 사랑당에 있어요. 말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 산신령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가서 깃대를 꽂아놓고 어? 막 이렇게 깃대 뭐 빨간 깃대, 노란 깃대 막 꽂아놓고 돌을 모아놓고 막 춤을 뱉고 뭐, 나무를 갖다 꽂고 절을 해. 산신한테. 그게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응? 우리나라도 큰 산 밑에 가면 다 있어요. 그게요. 동신지도 있고 응? 산왕당 있어. 응?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 오늘 성경이 하나님인데 성경에 새 일을 고하락했는데 이건 하지 않고 왜 젠장남 죽을까봐 평화공조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평화공조는 스탈린이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후초부가 평화공조 외칠 때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먼저 미혹받았어요. 미국의 검정발언 벌써 멸망받았어요. 이건 2600년 전에 다니엘 2장에 벌써 나와있어요. 진흙이 부서졌어요. 그 공중에 뜬 돌이겠어요. 뜬 돌. 뜬 돌이 유다라고 하는 유다요. 머리돌. 이 전쟁 딱 전쟁을 결정 지어놓고 싸우는 거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짓고 헤엄치기야. 응? 어린애들은 바닷가에 가면 안에 못 들어가 겁나서 내 가이나 바깥에서 땅을 딱 짓고는 무장구 퐁당 못해 그러면 익사하지 않지요. 빠져 죽지 않지요. 응? 그게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성경대로 가야 된다 이 말 가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교회에서 이 예언서를 100% 다 빡 증거하느냐? 못한다 이게요. 그래서 예가당 중앙재단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5절은요. 마음이 강팍하여 주를 경외치 않아요. 자,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의 쟁기로 내 마음을 갈아붙이고 나를 치고 문제는 내가 문제다. 해산수고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박혀있던 원죄가 가만히 기회만 보다가 틈말씀 나오거든요. 그 틈을 막아놔버려요. 그래 바울사도도 날마다 나는 죽어. 날마다 나는 나를 쳐. 옆에 사람 치지 않고 자기를 관리해. 그러다가 순교만큼 받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하면 안됩니다. 네? 오늘 예수 밖에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왜? 귀신이라. 마귀는 겉으로 강하다니까요. 그런데 속은 텅 비었어요. 깡통이야 깡통. 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자,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신입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예?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낮에만 계시고 밤에만 안 계신 줄 알아. 응? 그 밤에 지혜지도 다녀. 낮에는 죄 안 짓고. 어리석어서. 근데 우리 아담 후손은 똑같아. 선악과 먹고 사람이 타락이 됐어요. 못 써요, 못 써.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택해서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고맙죠? 내 마음대로 죄만 짓는데, 아, 돼지도 아니로 했는데, 하나님은 삼손까지 끌고 와, 응? 해결시켜서, 예? 그게 시범 보인 거요. 그럼 오늘 삼손이 누구요? 오늘 이 시대 삼손이가 누구요? 나요. 오늘 아침에 좋은 거 배웠습니다. 따라, 나는 삼손이다. 아니라 가면 집에 가세요. 성경에 삼손 구원하는데, 삼손이가 하나님 보낸 종이란 말이야. 너는 나시린이다. 응? 너는 머리카락에 칼대지 말라. 응? 약속했다고요. 근데, 그 여자한테 그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응. 자,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응? 또 지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응? 아니, 모세 하나님 나타나세요? 못 나타나. 야, 모세는 400만 나는데 너희는 70은 연애랍니다. 내가 나타나겠냐? 그렇게 그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종 예수 모델 대행자란 말이에요.
그 오늘 70년을 외치는 스룹바벨 머리들 역사도 예수님 심판의 예수를 전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쳐서 그렇게 긍휼이 안 온다 이 말이죠. 성경을 봐도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끝났다. 죽을 사람, 망할 사람들. 그래서 성경 안 보고 세상 잡지 보고 세상 소리 듣고 따라간 것이 에큐메 가로운동이에요. 뭐 예수 이름 가지고 미혹을 많이 시킵니다. 한성우 목사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왜 주일이냐? 왜 주일을 왜 지키느냐? 성경에 주일이 어디 있느냐? 이 바보 목사야. 주일이 주님이야. 예수가 주일이야. 자기 주인도 몰라. 그러면 바울사도나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부활 예수 믿어서 지옥 갔단 말이냐? 그러면 모세 율법 1500년 지켰는데 토요일 안식일이고 천국 갔느냐? 독사 새끼들인데 예? 율법도 못 지키는데 안식일이 뭐 필요하냐? 죽이는 안식일, 살리는 안식일이 좋지. 예? 제8일은 그리스도 할례고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8일 할례가 구원이지. 예? 7일 안식일은 저주지. 그 저주를 땅에 묻어놓고 예수가 부활했는데 7일날 무덤 속에 계셨는데 무덤이 안식이 되냐? 이 한 목사야, 무덤이 안식에 무덤에 들어가 버려. 안식 가 무덤 속으로.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무덤이 안식이요, 저주요. 저주받을 목사. 율법이 저주잖아요. 그래서 율법 안식은 며칠 날 지키게 해서 제7일. 그날이 토요일 날이요. 요즘 토요일 날 예배한 사람 다 무덤에 갈 사람들이요. 그 일요일 날 예배한 사람이 하늘로 갈 사람 부활한. 예수 부활했다 이게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있어요. 율법을 고수하고 주장한다면은 제물도 제사 제물도 염소 잡아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안식일은 토요일 이렇게 그 율법과 은혜를 섞어 놔서 그게 미혹이라 그요. 그럼 이스라엘도 고쳐야 돼. 그럼 한 목사는 한국 사람이죠. 이스라엘 아니야. 당군 자손이야. 그러면 성경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시거든. 그럼 그걸로 가야 돼. 그 족보 옮겨야 돼. 육적 이스라엘로. 그래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7일 안식이 합당하다.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율법을 못 써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다 고쳐놨는데 개혁했는데 법이 바뀌어졌는데 그 법을 모르고 자 히브리 9장 10절에 율법은 예수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죠. 그래서 개혁했어요. 개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피로 제사를 단번에 드렸어요. 자기 피로. 정월 14일날. 그래서 3일 후에 제8일이 할례날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긍휼이 끝났다. 그게 늦은 비가 안 온다 이 말이죠. 늦은 비가. 자 비가 두 번 내리는데 씨를 뿌리면 봄비가 와요. 봄비. 예? 봄비. 농부는 비를 기다려요. 봄에는 봄비, 가을에는 가을비, 늦은 비. 그 천국 복음은 봄비, 영원한 복음은 늦은 비. 그 영혼 구원은 봄비, 육체 구원은 늦은 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버지는 못합니까? 아버지 말씀 안 듣는데. 예?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그렇지. 4천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어떻게 하러.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말로만 아버지 소용없어. 마음이 아버지지.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상고 옛날부터 하나님이 우리 구속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한지 한란 터지고 전쟁 나고 응? 북방이 내려올 때요, 한국의 KNCC, 세계 WCC가 여호와여 부르면 여호와가 나타나겠어요? 캄캄 무소식이라. 왜? 여호와는 엘리야 하나님이지 바알의 신이 아니잖아요. 안 나타나. 그래서 갈멜산을 생각해야 돼요. 850대 1로 싸웠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그 망할 사람은 지바람에 넘어져 버려. 그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주면 못 받잖아. 줘야 받지. 그런데 에서는 안 줬단 말이에요. 야곱만 줬지. 그 에서는 아무리 복을 찾아봐도 저주밖에 없어. 왜? 벌써 야곱이 복받아 도망가 버렸어. 응? 그게 에서가 했죠.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내 동생이 도둑놈인데요.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팥죽을 달락하니까 장자를 팔락하더라고. 그 내가 팔았지요. 내 동생이 나보고 형님 그 장자 명분 나 주세요. 그 배고픈데 그 장자가 사람 살립니까? 그래 네 말 맞아. 장자 네 가져가. 그러고 도닥 짚고 팥죽어도 먹었어요. 그 이사야 이 빌어볼로 봐. 그래 팔아먹여서 장자를 팔아먹냐?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이 그걸 몰랐는데, 응? 아, 이놈의 자식이 장자를 팔아먹었다. 그게 야곱이가 합법적으로 복받았구먼 그려. 팥죽을 샀으니까. 그래서 장자 명분 복받고 도망갔는데 사냥을 이렇게 해서 오니까 벌써 아버지가, 야, 조금 전에 누가 고기 잡아서 내가 먹고 복비를 줬는데 너 누구냐? 나요? 나 에서지요? 그럼 에서가 둘이냐? 아까 왔다 갔어요. 그래, 그놈이 에서를 가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고기 먹고 복 빌었어요. 빌었다. 근데 걔가 어떻게 생겼어요? 걔가 음성은 야곱 같더라. 여러분, 그 이삭의 집에 난리가 났거든. 지금요, 축복권이 돼서. 그래서 에서가 통곡, 아버지여, 아버지 복이 또 남은 거 털어주세요. 한번 털어보세요. 털어보자. 다 털어보니까, 이게 뭐 있다, 보자. 너는 기름진 땅에서 떠나고, 너는 형님을, 너는 동생을 의지하고 살고, 동생이 너를 지배하고, 너는 종놈이 됐다. 이렇게 해서 저주가 왔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서가 나오는데, 축복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아요. 하나님을 안 주면요. 야곱은요, 누워 잠자도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잠 깨우자. 베델 강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밤에, 하나님 좀 주무시잖아. 10편, 120편 하나님 조지도 않는데 와서 야곱아 너 늑대가 많은데 말이야 내가 널 지켜야 되지 네 죽어버리면 말이야 하늘 축복이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야곱을 주님이 그때부터 붙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여기까지 근데 우리 주변에 용들이 입을 벌리고 우리 잡아먹으려고 입을 딱 벌려서 그 겁이 안 나와요 계시록 12장 응? 1절, 2절, 3절, 4절, 11절 보면요 용이 입을 벌려도 철장도 아들을 못 잡아먹어요 근데 철장 안에 들려면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에 목숨을 바쳐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어떤 일에서도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요. 알았어요? 어떤 일에서도 예언을 가감하면 안 돼요. 죽어도 예언이야. 응? 뭐 내 형편이 아니야. 하나님 형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됐다 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믿고도 하나님 내 됐죠. 틀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주님 마음을 맞춰야 돼요. 내 마음 맞추지 말고 성경에 맞춰야 돼요. 그 죽기까지가 뭐예요? 죽기까지가. 죽기가 뭐예요? 숨, 할 때 죽기가죠. 숨이 딱 떨어질 때가 잘하는 거지. 그래서 북진해서 증거 맞춰야 된다, 이 말. 죽기까지요? 뭐, 이유가 없어요. 이, 핑계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런 토를 다는 거 싫어해요. 분명히 본문대로 오네, 본문대로. 갈 것이죠? 그렇게,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우리는 실수가 많잖아요 날마다 씻어야 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내 잘못을 찾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 그 소생이에요 심령 소생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오늘 KNCC 9개 교단이 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9개 교단인데요 한국에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한 번만 봐주시고 들림 받게 해주세요. 너 도장 있어? 인 있어? 인이 뭔데요? 학회에서 알아? 학회에서 몰라요? 그럼 틀렸다. 틀렸어? 응? 여러분 어떤 사람 쪽제비를 잡았거든요. 쪽제비. 쪽제비를 어디 쓰느냐? 쪽제비 꼬리가요. 붓을 만든 1등 붓이요. 쪽제비 꼬리 붓이 1등 붓이라는 게 붓을 만든 그 무식한 시골 사람 쪽제비 잡았거든. 그래서 이제 선비가 여보게 그 쪽제비 좋은 거 잡았네.
그 덜렁덜렁하며 그 꼬리 다 빼주게 필요한 거. 그러죠. 빼줬어. 그 제자를 잡은 거지. 잘못 잡은 거요. 그 잡았어. 족제비 잡아서 꼬리를 빼줬어. 오늘 기독교가 예수 믿어서도 하켓을 빼줘. 벌써 마귀한테 하켓을 빼줘가지고 그만 쓰지 못해. 어?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비유를 전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래? 아니 하켓을 가라 계시록을 중하게 여기는 이걸 빼줘 버렸어 마귀한테. 응? 예수를 믿는데 그게 예수님이 너 예언 가감했지? 가감요? 가감이 뭔데요? 빼먹었지.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이 법이라는 게 예언이 법이다. 보태도 죄고 빼먹어도 죄다. 1.1에도 가감하지 말라. 마태오장 17절 주님이 말씀했지. 팔복산에서 내가 온 것은 선지서를 이루러 왔다. 율법과 예언을 이루러 와서 이렇게 절대로 보태지 마 빼먹지 마 했죠.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뭐요? 일곱물이 열불 아니요? 어? 따부시시 아니요?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유린은 뭐요? 잡아먹었어. 유린해 먹었어. 농락해서 미혹시켜서 잡아먹었어. 드릴라가 삼손을 잡아먹었어. 응? 미혹시켰어. 당신 힘이 어디서 나냐고. 아, 쇠줄로 나를 묶어봐. 생칠기로 나를 묶어봐. 응? 이렇게 몇 가지 해도 안 되거든요. 당신 날 사랑 안 하는가 봐. 그 삼손이 마음이 괴로워. 이 여자가 달라붙었는데. 응? 내가 마지막 말하지. 내 머리카락은 칼을 대면 나는 힘이 빠지는 사람이야. 난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걸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실수로 눈알이 빠지고 평생 20년 동안 응? 고통받다가 응? 나중에 회개하고 살아왔지만은 그 영혼이 살아왔어요. 회개하고 힘을 얻어서 원수를 죽이고 자기도 같이 죽었지만은 나중에 부활하면 1차 부활이요. 삼손 1차 부활. 왜?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거든. 왕권의 장이거든요. 있습니까 거기에? 있어? 삼손 있어? 이따 한번 다시 찾아 혹시 빠져나간다 또. 있어. 그게 싸움은 겉으로는 실패인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어뚜기같이 일어났다니까요. 회개하고. 그 우리는 뭐 이날까지 뭐 실수 뭐 범죄 자키해서요? 죄만 지고 살았지. 예? 아니요? 그 우린 작은 삼손이라니까요. 괜찮아 그래도 처막질이 있으니까 그때 일어나면 되거든. 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렇지. 에스겔 가면은 안 되지.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세일이 없어. 동방에서 없어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지요. 이어서 64장도 진도의 날에 인간 형편을 말씀했는데 대적이 알고 떨지만은 생각밖에 두려움이 당합니다. 그만 짚읍시다. 12장입니다. 12장 성가 부릅니다.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벗더라. 바로 가게 하소서. 한란 재앙 온대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벗더라. 바로 가게 하소서. 원수 비방한대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벗더라. 바로 가게 합소서. 마귀 미혹 온대도 주님께 처절이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벗더라. 바로 가게 하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진 동아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벗더라. 바로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은 새 땅의 축복을 값없이 주셨나이다. 우리 속에는 선악과가 박혀있고 폐역하여 항상 불안하고 마음속이 복잡하지만은 다림줄 말씀을 측량해서 세계의 말씀을 다 새겨서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깨끗하게 제 뿌리를 뽑아버리고 예수님 육체와 똑같이 변화시키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큰 전쟁에서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전쟁에서 기록된 시대의 말씀의 칼로 날마다 날마다 이기고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